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오늘 드디어 3D 운전교실 버전 26.9 베타 버전이 원스토어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. 자, 이번 버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고속도로 3D 운전교실 최초로 고속도로가 지금 올라갔고요. 그리고 신맵, 섬마을, 아직 건물들은 없지만 그쪽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네, 원스토어에서 업데이트 하실 수 있고요. 여러분들, 이 베타 버전은 오류가 좀 많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오류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고쳐가지고 이제 구글에다가 정식 버전을 업데이트 심사 요청을 할 거예요. 구글에서는 이게 한 보통 일주일 걸리더라고요, 심사하는데. 네, 그래서 먼저 원스토어에다가 업데이트 하게 됐고요. 네, 아이폰은 아쉽게도 원스토어를 이용하실 수 없는데, 네, 완벽하지 않은 거라서 베타 버전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원스토어밖에 없습니다. 네, 아,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요. 이제 계속해서 휴게소도 정식 버전 이후에 그 다음 버전에는 이제 휴게소 같은 것도 만들고, 그리고 고속도로에 새로운 국산차 NPC들도 만들고, 네, 여러 가지로 할 일들이 많습니다. 아, 왠지 기대돼요. 정말 좋은 건물들하고 차들하고, 네, 여러 가지를 추가할 생각을 하니까는 기쁩니다. 네, 그렇고요. 아, 이게 멀티에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레이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직선 구간에서 이제 최고속도 같은 것도 재실 수 있고,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아하! 네, 그리고 이 신도시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아이디어나 의견 남겨주시면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신도시는 지금 땅만, 네, 기반 시설만 들어와 있고 건물들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죠. 네, 여러분 열심히 만들었고요. 여러분들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릴게요.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후! Ah!